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기 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이사야에서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기도 하지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원죄적인 본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스리는 본능이 있더라고요.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식을 따라 악인의 꾀를 쫓아 살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 속에 있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신앙생활은 훈련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어요. 듣고 배우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깨달은 후에는 그것을 몸에 익히기 위하여 연습하고 훈련하고 공부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훈련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 방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엉뚱하게 생각해낸 것은 운전할 때 교통신호를 지키자 하는 것이었어요. 작은 것부터 해야 해서 큰 것으로 가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도전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사소한 것, 조금만 마음씀을 할수 있는 것부터 연습하자. 그래서 그게 저는 운전할 때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빨간 불이면 서고, 파란 불이면 가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하는 라인을 지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완벽하게 지켰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교통신호 지켜서 운전하려고 나름 많이 연습했어요. 보통 때는 쉬운데, 이 훈련을 하기 어려운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은 새벽이었어요. 제가 주로 이제 새벽 기도 인도하러 이제 차를 운전할 때가 많았는데, 아무도 없을 때, 차도 없고 사람도 없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빨간불에 서는 일이 어려웠어요.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또서 있으면 뒷차가 빵빵 그래요. 안 가고 있으면 헤드라이트 반짝반짝해요. 빨리 가. 순경 없어. 이제 그런 뜻이죠. 그때 그냥 끝까지 신호 바뀔 때까지 있는 게참 어려웠어요. 그러면 이제 뒷차가 옆 차선으로 빼서 악셀에 또왕 하고 밟으면서 가면서 저를 힐끗 보죠. 무슨 말 하는지 제가 다 알죠. 별 미친놈 다 보겠네 하는 소리고, 그래 너 잘났다 이제 그러고 가는데, 그런 거를 무시하고 그냥 신호를 지키는 게참 어려웠지만, 그래도 교통신호도 못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나. 그래서 이제 교통신호 지키려고 무진 애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작은 것들이 이렇게 몸에 배면 조금씩 조금씩 법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원칙을 따라 사는 일이 조금씩 연습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성경은 이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잘못하면 오해하기 쉽고요. 엉뚱한 사람이 이렇게 자가당착처럼 이렇게 인용하기가 쉬운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 말씀은 우리나라에서도요, 독재 정권이, 그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데모를 좀 많이 했었으니까, 그 독재 정권에 대해서, 그 기독교에 대해서 넌 성경 안 했냐?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자꾸 항거하고 데모하느냐? 이제 그런 논쟁이 있었던 말씀인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부정한 권력, 옳지 않은 악한 권세에 복종하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그런 정부에 대놓은 말이, 복종해야 할 권세에만 복종한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가 아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악한 권세다. 아마 이제 그렇게 반응했던 기억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악한 권세에게, 그 권세를,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 사욕을 채우는 권세에게도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주실 리가 상식적으로 아니죠. 그것은 뭔가 하면, 이 땅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법을 집행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에 복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법을 잘 지켜라, 원칙을 잘 지켜라, 사회의 질서를 잘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에는 또 같은 원리로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셔요. 나라가 정한 세금, 조세, 낼 자에게 세금을 내고, 관세를 낼 사람에게 관세를 내고, 그 예수님이 법원을 보셨잖아요. 성전세 내는 일. 그럴 때,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그 사람이 세우신 그래도 법도 존중해야 된다고 해서 예수님이 고기 낚시에서 그 고기 속에 있던 그돈 꺼내다가 성전세 납부하던 것, 그 모범으로 보여주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세금 내는 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요. 우리나라에서 목사들은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어요. 법으로 세금 내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는 건 모르겠으나, 목사들에게는 세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잡아가지 않고 뭐 이제 그랬죠. 82년 1월부터 저는 세금을 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자청해서 낸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때 영락교회 부목사로 갔는데, 영락교회는 그때도 세금을 내더라고요. 그 한경재 목사님이, 목사도 국민이니까 세금 내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82년부터 세금을 냈고, 그 다음에 제가 다른 교회로 다니는 목사로 가도 계속 세금 내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세무서에다 자진 신고해서 세금을 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인터뷰를 해요. 그런 이제 논쟁이 있을 때마다, 제가 세금 내는 목사로 알려져 있으니까 왜 목사님은 세금을 내십니까? 이제 그럴 때 저는 이런 대답하고 냈어요. 국민이니까. 내가 국민의 권리가 있지 않느냐? 투표도 하고
그러는 권리가 있는데, 그리고 국민으로서 나라의 모든 기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보는데,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국민이니까 세금 낸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었고요. 그때 조금 이렇게 닭살 돋을 만한 멘트도 제가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제 진심이었거든요. 그리고 더큰 이유가 있다. 내가 세금을 내려고 하는 더큰 이유는 나는 우리나라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목사가 나라 사랑하는 것을 뭘로 하겠냐? 지금 나가서 뭐 전쟁에 나가서 총 들고 싸우기를 하겠냐? 뭐 나가서 무슨 노동을 하겠냐? 무슨 이제 나이 든 사람이 그때 나이 들지도 않았지만 그럴 때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정당한 세금 내는 일이 나라 사랑하는 내 애국의 작은 발로다.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동안교회 있을 때, 동안교회 있을 때, 교인들에게 세금 떼먹지 말라고, 세금 힘들지만 정직하게 세금 납부하고 사는 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리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어느 장로님 댁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요. 이렇게 집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세무서장한테 받은 표창패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물끄러미 보니까 우리 장로님 웃으시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얘기대로 했더니 하나 줍디다. 그런데 친구들이 자꾸 놀려요. 뭐라고 놀려요? 야, 임마, 받을 패가 없어서 세상에 세무서장 패를 받아오냐? 그러고 놀렸다 그러는데 저는 우리 장로님이 젊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세금 제대로 내고 장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그래도 거기 순종해서 세무서장 표창패를 받았다는 게 그렇게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법과 질서라도 지켜나가는 것을 훈련해야 그것이 자라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도 순종하는데 익숙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의 질서와 또 법과 의무를 다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함께 사는 세상 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중국 참 많이 좋아졌는데요. 제가 90, 91년도에 처음 중국을 갔었어요. 그때는 이제 국교가 수교되기 전이었는데 기회가 있어서 꽤 적지 않은 기간 중국을 이렇게 관통하면서 오랜 여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막 중국이 막 발전하고 개발되기 시작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큰 도로들도 생기고 뭐 이제 건물들도 올라가고 막 그럴 때였는데 뭐 사회주의 국가니까 뭐 도로를 큰 도로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넓은 도로에서 차가 20, 30km밖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도로에서 차가 이렇게 뭐 차가 많은 것도 아닌데 그랬더니요 그때 중국은요 그 도로에 자전거도 다니고 사람도 막 지나다니고 우마차도 다니고 그러니까 차가 속도를 내지 못해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경제적인 낭비가 많다. 이렇게 큰 돈을 더 들여서 큰 길을 냈으면 최소한 속도가 60km, 80km가 나야 이게 경제적인 효과를 불러낼 텐데, 이런 큰 길을 만들어 놓고도 20, 30km밖에 달릴 수 없는 길이라면 이것이 국가에 끼치는 해가 얼마나 클까? 그래서 법을 지키는 이 일이 국가적으로나 그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면 이익이구나. 법은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다 같이 풍요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기 위한 것이 법이고 질서라 하는 것을 나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 법이든 하다못해 교통신호 하나라도 지키고 사는 일이 사실은 불편해요. 내 멋대로 사는 게 좋잖아요. 그게 자유인 것처럼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부조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법과 질서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법과 질서를 지키라고 내가 저들에게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 저들이 부당하지 않으면, 악하지 않으면 순종하여서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의 교통신호 하나까지라도 가능하면 지키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우리의 의무를 철저히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은 204장을 찬송했어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말씀, 법, 원칙 따라 지키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의 집을 잘 짓는 지혜로운 건축이다 하는 뜻으로 오늘 찬송 골랐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정당한 법, 규칙, 원칙, 도리, 의무를 잘 지키고 사는 것도 중요하다. 오늘 가르쳐 주신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법만 중히 여기고 세상의 법은 무시하고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날기새 가족 중에는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날기새 가족들이 이와 같은 법을 집행하고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세상 말로 고위직이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세임을 깨닫고 바르게, 정당하게, 공정하게 잘 집행하여 이 세상을 질서 있고 모든 사람이 살기 아름다운 나라로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날개새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는 것 당연히 중요한데, 작은 세상의 규칙 하나라도 함부로 어기지 말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본능을 끊고, 법대로, 말씀대로 살아서 도리어 자유함을 누리고, 형통함을 누리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우리 날개새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